안녕하세요. 숙다육이에요. 오늘은요, 제가 어제 비를 마치고 해긴 했는데요. 요 치솔성을 너무 큰 화분에다 심으라고 제가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밖에 내놓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작은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려고 뽑았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큰 마사를, 경석이가 아직 추석 지나고 올것 같아서요. 못 섞고, 이렇게 비빔밥을 넣고요. 이제 치솔성은 꽃이 다핀것 같아요. 근데 씨를 받아놓은 거를 어저께 파종을 하긴 했는데요.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몇개 나와서 해놨는데 계속 흐리고 비하고 뭐 그래놓으니까 꽃도 제대로 피울 시기가 없었어요. 가는 마사토를 좀 올리고 여기가 조금 더 높아야겠죠. 심어보려고요. 근거를 뿌리도 튼실튼실해요. 뿌리도 튼실튼실해요. 후덥지근합니다. 비가 며칠 오고 해본 지가 언젠지를 모르겠어요. 오늘은 해가 뜬다고는 한것 같은데, 다음 주에 또 비가 온다 그래요? 키큰거 같아. 키큰 거. 키리 크고 쑥쑥쑥 커라. 쑥쑥쑥쑥쑥쑥쑥 쑥쑥 쑥쑥 이게 심으면 또 나오고 쓰는 거예요. 깎고만이면 잘하고 나는 초보니까 초보 이렇게 요래요래 요래요래 심어요. 좀 키가 작은가? 따라서 커라. 지솔송 지설송 지설송. 제가 이 치솔송을요, 30개 정도를 샀어요. 포트, 30포트 정도를. 30포트는 아니고 25포트? 그래갖고 합식을 했어요. 근데 화분이 얼마나 크겠어요. 그래서 들지를 못해요. 한 번씩 들으면 허리가 나가요. 그래서 오늘은, 그래서 밖에 자주 내놓고 하기 위해서 조금 잡은 화분에, 풀분에 심으려다가요, 요 화분에다가 심으려고요. 요거 심고도 또 다른 포트에다가 저기지, 풀분에다가 더 심어야 할것 같아요. 화분 너무 큰거안 쓴다고 그랬는데, 이거 하느라고, 아유.
한계가 또 온 것 같아. 한계가 한계 두 개 두 개.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면 추석이에요.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집에서 지내고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넘어지잖아. 쏙 들어가렴. 쏙. 쏙. 울퉁불퉁 한 거야? 울퉁불퉁 하면 안 되는데. 쏙쏙쏙. 쏙쏙쏙. 쏙. 따육이에요. 제 치솔송은 꽃이 다 폈고요. 이제 내년을 또 기다려야 되겠죠. 제가 치솔송은 예전에 한번 키웠는데 그게 올 봄까지 갔어요. 그랬는데 아 어느 날 자꾸 비가 오고 하니까 숫도가 높아서 죽었어요. 또 하나를 뽑아왔어요. 튼실한 걸로 가다 치워야 이쁘겠죠. 이거는 치솔송을요 몇 개는 나눔을 했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포트는 심어 놓은 게 있어요. 또 나눔할 때 제가 유튜브 나눔은 안 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눔도 했고 드림으로도 했어요. 그래서 한 더 세 개만 꺼내 올게요. 이렇게 튼실튼실해요. 이렇게 잘 씻는 것 같나요? 그냥 울퉁불퉁 한 것 같아요. 그죠? 요거는 어제 비를 많이 맞춰서 이렇게 통통해졌어요. 이렇게. 또 떨어진 것 같아요. 강제적으로 했나봐요. 또 하나 소리 데려왔어. 소리 소리 제대로 조금이 하나 여기다 해야 되겠죠? 이렇게
파리 재료. 잘 씹는 것 같지요? 지요? 여기 하나 더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. 하나만. 하나. 됐다. 이쁘게 터지도록 심었어요. 이쁘게. 지설성. 돌이 너무 굵은 것 같아. 그죠? 돌이, 건물이, 마사들이 굵어요. 지설성, 동영다육. 아니죠? 하영다육. 봉가리를 한번 하면은 잘 안 해야 되는데. 뭐, 뿌리가 튼튼하니까 괜찮겠죠? 잘 심었죠? 이쁘게 심었죠? 물뿡뿡이를 한번 해줄까요? 물뿡뿡이. 물 좋아하니까. 엄청 좋네요. 잘 심었어요. 이렇게 심었어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사랑합니다.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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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또 만나요.